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민법총칙 50선에 이어서 물권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총칙에서도 좀 중요한 쟁점들을 제가 잡아드렸죠. 2차에서도 나올 법한 판례들을 잡아드렸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복습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나서 어렵디 어려운 자 물권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에 관한 권리를 다투고 있죠.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도 물건 부분은 중요하지만 물권법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동산 그리고 동산 있지만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토지랑 건물. 사실 건물도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되는 다세대라든지 오히려 집합건물 좀 더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바로 형식주의 첫 번째, 그래서 쟁점이 부동산으로 잡겠습니다. 자, 부동산 물권 변동 라인 살펴보셔야 되고, 따라서 첫 번째로 186조 등기가 필요한 부분과 187조 두 가지로 나눠주셔야죠. 원칙은 등기가 필요 없지만 단서, 다시 한번 등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핵심 판례 01번은 제 가등기 넣어드렸어요. 자, 제목 보시면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 전 매도인 말하는 거죠. 현 소유자 말고요. 그리고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는 경우 제3자 등기 명의는 직권 말소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전 소유자 상대 피고 적격 잘 잡으시고, 그리고 밑에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이 제3자의 본등기를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이걸 제가 왜 지금 가로 열고 닫은 부분 보시면 개정법을 넣어드렸는데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판례가 나오니까요.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도 판례의 태도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가끔 이제 질문 들어옵니다. 뒤에 보시면 부동산 등기법에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 태도에 따라서 말소할 수 있다라고 나와도 맞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맞는 문장입니다. 지금 현재 개정된 법조문은 말소하여야 한다, 직권 필수 말소 이런 느낌이 훨씬 풍기죠. 근데 앞에 보면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놨기 때문에 이미 재량 느낌이 나지만 판례 태도랑 현재 법 잘 알아두시고, 자 밑에 관련 판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면 직권으로 말소된 제3자 등기 역시 어떻게 된다? 직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따라서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할 실익 권리 보호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직권으로 말소한 만큼 결자 해지 원칙에 따라 직권으로 회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관련 판례 두 번째 역시 중요하죠. 순위 보전 가등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대로 소급한다. 다만 우리의 소유권 취득은 언제? 본등기시입니다. 그렇죠?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 효력이 가등기시로 소급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중간 처분 등기를 위에 관련 판례 첫 번째 직권으로 말소하고 처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핵심 판례 02번에 자 중간 생략 등기가 지금 나왔는데, 자 중간 생략 등기의 경우에는 미등기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방안이랑도 같이 자 함께 공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등기 매수인 관련돼서 어떻게 취득할 것이냐, 항상 루트는 두 가지, 직접 들어가겠다, 대위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얘는 잘 나오는 거 아는데 이제 이 직접과 관련돼서 바로 양도 그리고 동의받아라, 지금 여기서 최신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직접 점유취득 시효를 완성하면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왜냐, 판례가 두 개가 있죠. 매매 소위 등은 바로 점유보호이론, 처분보호이론에 따라 보호를 받는데 얘는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점취 관련된 소위 등을 양도받았을 때는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얘는 이 동의 제한 법리가 적용 안 되죠. 이 얘기인즉슨 바꿔 말하면 통지로도 일단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기는 다시 한번 넣어두시고요. 우리 밑에 있는 내용들도 함께
볼게요. 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으면 최초의 매도인이 중간 매수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 대금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매매 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체결됐고요. 그렇다면 합의가 갖는 의미는 뭐겠는가? 자, 그 표현을 먼저 우리 관련 판례로 확인해 볼까요?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합의의 의미입니다. 합의의 의미. 중간 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이의가 없고 또 그 등기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중간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첫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반대인 당연히 매매 대금 청구권 행사 역시 제한되는 게 아니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순차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은 후죠. 합의 있은 후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의 매매 대금 인상을 약정했다면 지금 인상 약정이에요. 합의 이후 대금 인상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시까지의 권리무 관계에 구속될 거냐 아니면 합의 이후에 대금 인상 약정을 해도 이것 역시 여전히 행사 가능한가 뒤에가 문제됐던 겁니다. 자,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의의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권리 의무에는 그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합의를 통해서 등기를 중간에 생략해서 심플하게 가겠다. 여기에 의미에 있고 자 그래서 두 번째 관련 판례 보시면 2차에서도 자주 나오는 유동적 무효 상태인 거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이거 민법 총칙에서도 관련돼서 봤습니다. 자,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없이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각각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끊고 이 얘기는 즉슨 결국 중간 생략 등기에서 예를 들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도 유효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권리 나오고 의무 나오고 그 다음 이후 이루어진 을과 병 간의 계약도 유효해야죠. 그래야지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옵니다. 그래야 이제 이분께서 최종 매수인께서 소유권 취득 방안이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둘 다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둘 다 이 상태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둘 다 허가를 받아야 확정 유효가 되는데 자 마저 읽어봅니다. 위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로 하는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됨을 전제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저는 이 단어를 조금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합의의 의미는 편의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뒷장 넘겨주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맞네요. 정확한 얘기를 지금 판례가 하고 있죠. 계약 당사자는 이렇다. 그러니까 파란색 박스의 매매계약 역시 유효해야 되고 빨간색 박스의 매매계약 역시 유효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가 아예 잠탈내버렸죠. 따라서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하더라도 적법 토지거래 허가 없이 격려된 등기로서 자 무효입니다.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잠탈이에요. 이게 민법총칙에 있는 내용이죠. 즉 유동적 무효에서요. 국토계획법 하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무조건 확정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허가받을 의사가 있어야 유동적 무효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잠탈이면 얘는 고민도 하지 마세요. 그냥 확정 무효예요.
이게 대표적인 잠탈 판례입니다. 그래서 나오면 역시 잘 나온다. 중간 생략 등기에서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민법 총칙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다는 점. 자, 그러면 핵심 판례 03번 보겠습니다. 이중 보존 등기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대신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유함으로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명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자,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았으니까 후등기는 무조건 날아가는 것이냐? 그렇답니다. 그렇다. 바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제 표현이 바뀌었죠. 1부동산 1용지주의가 아니라 지금 이제 전산 처리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따라서 부동산 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밑에 관련 판례 두 가지를 제가 넣어드렸는데, 그러니까 갑의 선등기가 있고 을의 후등기가 있습니다. 이 두 분 싸우는 게 아니라 이분들끼리 싸우는 거죠. 시험 문제는 이쪽 분들끼리 싸움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선우는 당연히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보존. 사건 번호 보세요. 얘가 먼저 하고 얘가 나중에 했는데 이전 등기를 먼저 했단 말이죠. 나중에 했어요. 그래도 얘가 이긴다라는 거죠. 이유는 뭐다?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고 이에 터잡은 등기는 다 무효예요. 다 무효. 이분 입장에서는 말소가 될 건데 어떻게든 자신이 소유권 취득했음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데, 이 등기부 취득시효에서의 등기는 무효 등기여도 됩니다. 근데 우리 등기법 하에서 무효 등기라고 했을 때 그래도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형식주의 하나. 그리고 이거는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준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요거 못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고, 이제 관건은 얘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얘는 지금 점유는 20년 한 거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등기까지 해준 상태니까 이걸 주장하고 싶었던 거죠. 실체관계 부합. 그래도 안 돼요. 얘 때문에 그렇죠. 물적 편성주의. 결국은 이거는 말소해야 됩니다. 날아가는 거 맞고요. 날아가는 거 맞고 B가 A 상대의 점치소유 등을 별도로 제기해야 된다라는 것. 조금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관련 판례 무효인 중복 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 안 됩니다. 무효 등기여도 되지만 이중 보존 등기에 터잡은 등기만은 안 된다라는 거고, 관건은 밑에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선행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어서 후행 보존 등기가 무효일 경우 이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이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자,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맞아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후등기의 주장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실체관계 부합하는 유효등기로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후등기로 주장하지 마시고, 결국 후등기는 말소가 될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첫 번째 등기한테 가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등기부 A 밑에 B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지, 을 밑에 들어가셔선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 번째 점치를 조금 조심해 주세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어요. 완성되었어요. 이거 주장을 못한 겁니다. 얘는 아예 등기부 취득시효 자체가 안 된 거고요. 얘는 점유취득시효는 됐는데 그걸 후등기의 주장을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선등기의 주장은 된다라는 거죠. 선등기. 자, 그다음에 핵심 판례 04번 등기 추정력 부분 보겠습니다. 자, 등기 추정력과 관련돼서는 법률상 규정, 명문의 규정에 없는데 특이합니다. 그죠? 그래서 증명 책임이 전환되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분야니까 다들 각자 두 문자 따서 암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것 위주로 일단 보겠습니다. 권리의 적법 추정, 원인의 적법 추정, 절차의 적법 추정. 특히 절차와 관련돼서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 판례가 영역에서 많이 나오죠. 일단은 강행법규 위반이라 하더라도 절차 적법하게 거친 거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까지 생각하신다면 대리권 존재 추정이죠. 바로 증명 책임 전환이라고 하는 대리권 존재 추정, 즉 유권 대리가 들어가고요. 제3자, 전당사자, 저당권의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 만료, 계약관계까지 추정은 안 시킵니다. 그리고 세금 내셔야죠. 불이익 추정. 자, 그중에 제가 제3자 가져왔어요. 제3자.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추정력이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통과. 등기명의자 또는 제3자가 그에 앞선 등기명인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경유했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 끊고. 그러니까 무효원인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증명 책임이 전환됐잖아요. 증명 책임이 전환됐고 이게 증명을 완료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효임이 밝혀진 거죠. 무효임이 밝혀졌으니까 이제는 등기 명의인이 이제 항변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하는 항변이 판례가 인정하는 실체 관계 부합론입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세 번째 줄 뒤에. 그런데 등기명의자 또는 제3자가 그에 앞선 등기명인의 관련 서류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했다는 점이 증명되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한다는 사실의 증명 책임은 이제 이를 주장하는 등기명인 요분이요. 그렇죠. 등기명인께서 항변조로 실체관계 부합 논의다. 그래서 나 점유취득 시효한 것 같다. 특히 대리와 관련돼서는 뭐 점치 등치는 변론으로 하고요. 대리 끼면 이게 또 A급으로 등장하는 거죠. 우리 민법 총칙에서 공부했던 대표적인 표현대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치면요. 갑이 본인, 점점점 이분 무권대리인. 근데 병한테 이미 매매하시고 등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단 추정력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먼저 하는 거죠. 증명 책임이 전환됩니다. 무효 주장, 등기말소 청구소송, 등말청이라고 할게요. 등기말소 청구소송 들어가면 이분이 주장 증명을 완료하면 이분은 어떤 거 한다? 이제 항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응, 이러는 거죠. 맞네, 그러네. 자백하시고요. 응, 맞다. 무효인 거 맞네. 그래도 뭐다? 표현대리가 남았거든. 그래서 우리 민법총칙에서 제가 이걸 봤던 거죠.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변론주 원칙상. 그래서 이 판례는 상당히 중요한 판례고 객관식용으로 가장 많이 나오니까요. 이건 가볍게, 이 두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관련된 판례들이 중요한 거죠. 뭐 다소 원인이 다르다. 이해상반행위 판례 여기 있다. 그리고 대리권이다. 대리권은 항변까지도 관련되어 있고 증명책임이라고 하는 2차 용으로도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자라는 의미로 제가 핵심 판례 04번을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요. 자, 핵심 판례 05번인데 자, 요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원인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를 기초로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특별조치법입니다. 특별조치법. 자, 확인해 볼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 추정력은 그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맞춰진 것이 아닌 한이죠. 등기 명인 이외자가 해당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집니다. 바로 토지 사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약하다라는 거죠. 약하다. 즉 보존 등기의 경우 일반 보존 등기와 특별법상 지금 이제 없어진 특별조치법상 등기 그리고 이제 토지 사정을 받아요. 토지 사정. 토지를 조사해서 권리자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등기부가 없는데 원시취득 시켜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 보존 등기가 있어도 2분이 이깁니다. 그럼 2분의 소유권자 확정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분들에게 특별법을 만든 거잖아요. 이때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안 하신 거지? 그러면 특별법을 제정한 이유, 취지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법을 우선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요 판례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따라서 두 번째 줄, 얘는 일반 보존 등기였기 때문에 사정 명인이 별도로 존재한다 그러면 깨지는 것이고, 등기 명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 부합한다거나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증명하지 못하는 한 등기는 원인무효이며, 보세요. 이와 같이 원인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를 기초로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것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라도 원인 무효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특별조치법으로 이제 후속 조치로 간 거죠. 그건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붙었고 얘가 특별조치법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여기서 이겼기 때문에 그 이유는 다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등기 형식이 어떻듯 원인 무효임엔 변함이 없습니다.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핵심 판례 06번이에요. 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물의 처분 권한을 수여합니다. 처분 수권이라고 하죠. 즉, 무권 대리, 무권리자 처분 행위할 때 바로 처분 수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소유권의 내용은 사용 수익 처분인데 처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여했는데 제3자 처분이 실제로 유효하게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소유물을 유효하게 처분하거나 끊고 소유권에 대한 물청을 행사할 수 있는가? 너무 당연합니다. 내 건데. 자, 확인해 볼게요. 소유자는 제3자에게 그 물건을 제3자 소유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유효하게 수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요 개념 그래서 알아두세요. 처분 수권이라고 하는 것. 따라서 뒤에 제3자의 처분 행위가 대세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제한받게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제3자의 처분이 실제로 유효하게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자는 처분 수권이 제3자에게 행하였다는 것만으로 그가 원래 가지는 처분 권능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보세요. 권능이죠. 처분 수권이라고 해도 권능입니다.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권리가 소유권. 소유권의 한 내용인 사용, 수익, 처분은 권능, 권한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따라서 그는 처분 권한을 수여받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처분 수권 원인이 된 채권적 계약 관계 등에 기하여 채권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내부 관계고, 자신의 소유물을 여전히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고 끊고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물에 대한 방해 관련된 민법 213조, 214조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답니다.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판례를 보시면서 그럼 이중매매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중매매 특수성.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보는 1매매, 2매매 당연한데요. 그렇죠. 이게 확장되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대리 또는 제 3자입니다. 예를 들면 대리. 자, 1매매가 이루어졌고요. 이제 이분한테 갈 거예요. 가는데 이분 정 얘가 대리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병 본인의 대리인 정이 이분이 적가담했을 경우에 그냥 무효가 나오는 요 시스템 하나. 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과잉 충성인 거죠. 병이 저 부동산을 간절히 원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이미 근데 이분한테 칭찬받고 싶은 우리 정이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요. 이분은 적극 가담하지 않아도 무효임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예요. 자, 반대로 가봅니다. 갑이 을에게 수권 다 했어요. 처분 수권까지 다 내린 거죠. 처분 수권. 그리고 요렇게 계약이 체결됩니다. 1매매. 아직 등기 전이에요. 분명히 갑은 을에게 수권을 지금 한 상태에서, 그래서 알아서 했겠지 하고 등기부를 열람해 봤더니 얘한테 등기가 안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대리인이 아직 내가 이거 팔아달라고 했는데 처분 수권 다 맡겼는데 이거 구하지 못했나? 근데 이분한테 직접 나타나잖아요. 야, 그 부동산 너 판대매. 누구한테 들었어? 을한테. 그래? 바로 팔어. 바로 이렇게 이중매매가 되는 경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책임지는 건 채무불이행은 변론으로 하고 일단 이분.
이분 거. 자, 요게 조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판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줄이야. 자, 그러한 제3자의 처분이 실제로 유효하게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맞죠? 매매 계약은 처분행위에 들어가지만 이 처분에는 등기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얘는 채권행위죠.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고요. 우리가 원하는 처분행위는 물권행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처분 권능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채권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변론. 이건 이중매매 시스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판례 07번 극빈출을 자랑하죠. 제목이 할 일 다 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전보배상청권이 인정되는가? X. 이렇게 한 문장으로 떨어졌을 때가 저는 가장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판례 원문을 많이 학습하는데 혹시라도 교수님께서 물권적 청구권이 이행불능됐는데 전보배상청구권이 안 된다? 이렇게 한 문장 툭 던져도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유자가 자신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명인을 상대로 그 등기 말소나 진정명의 회복입니다. 등기 말소, 진정명의 회복 같은 거죠. 목적이 소유권 회복 같아요. 근거 214조 같습니다. 성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진명 등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죠?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판례가 대놓고 등말청으로 인정했고 얘 등기 기재도 가능하죠. 자, 다음 계속 가봅니다. 세 번째 줄.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외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 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끊고, 이건 어떤 걸 얘기해요? 등기말소라고 하는 건 원고 적격자가 소유권자다.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게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된단 말이죠. 말소 권한이 있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증명 안 됐으니까 청구할 수 없구나.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390조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순 없다. 자, 390조는 안 됩니다. 750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390조는 일단 안 돼요. 자, 위 법규정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자, 이미 성립, 키워드가 여기 있는 거죠. 이미 성립하여 채권관계에서 본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 그래서 변경된 것 대표적으로 이행불능 대상 청구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그러나 위와 같은 등기말소 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자,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어진답니다. 기반마저 없어진 거죠. 채권 채무 관계는 당연히 없거니와 그걸 만들 수 있는 기반마저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 특히 뒤에 선행소송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청구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당연히 안 바뀝니다. 물청은 물청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으로 제기됐다고 해서 채청으로 바뀌는 거 아니다. 물청은 물청이다. 이건 나중에 이제 2차 민사소송법 가셔가지고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핵심 판례 08번입니다. 자,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 등기 명인을 상대로 진명 등, 그쵸, 안 되죠, 진명 등. 바로 밑에 나왔습니다.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자기 명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거나,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이분이 많이 나오죠. 등기한 적 있었던 명의신탁자, 그래서 수탁자한테 넘겨주시고 진명 등 또는 등말청 들어가시는 분, 그리고 뒤에 보시면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 그러니까 이 두 분들이 잘 나오는 거죠. 상속인은 뭐 당연하거니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는 포괄 유증자. 그러니까 객관식은 거의 한정적이죠. 왜냐하면 특정 유증자는 안 되니까 얘는 채권자에 불과하죠.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포괄 유증자여야 해요. 이렇게 두 분 정도 챙겨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핵심 판례 09번과 관련해서 여기부터 이제 선의 취득인데, 동산 선의 취득인데,
요즘 2차에서도 핫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법원 행시에서도 올해 2차 나왔고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판례는 의미 있게 좀 봐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래 자동차라고 하는 건 분명 동산인 건 맞아요. 근데 등록 제도, 그래서 등기랑 거의 동일하게 취급되죠. 따라서 첫 번째를 보시면 자동차 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민법상 공시 방법인 인도에 의할 수 없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하는 민법 249조의 선의 취득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이 문장 그대로 챙겨주시고요. 특히 다음 자동차관리법에 적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하더라도 구조와 장치가 제작 당시부터 관리법령이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행정상 특례조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적법하게 등록할 수 없어서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의 차 있고 이 형광펜 팍 커버리세요. 입니다. 저는 이런 거 그냥 객관식 이렇게 바꿔내버리거든요. 있거나 오어죠. 엔드 요건, 중복 요건과 오어잖아요. 둘 중에 하나. 안 됩니다. 있고. 하나 더 필요합니다. 통상적인 용도가 도로 외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뒤에 추가 요건은 용도 외 사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해. 용도 외 사용은 당연한데 앞에 요겁니다. 미등록 플러스 용도 외 사용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 밑에 등록에 의하여만 소유권 변동을 공시할 것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민법상 공시방법 인도로 들어가서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객관식으로 나오면 얘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냥 이렇게만 나오면 어떨까요? 얘는 물음표입니다. 자동차라고만 되어 있죠. 예외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이건 맞는 문장이에요. 앞에 이 말 있죠. 교수님이 어떻게 문제를 꼬아서 내실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등록된 여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글자를 놓치지 마시고 요거 쭉 읽다가 선의취득 예외 있었는데 이걸 X를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제가 이미 등록으로 깔렸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 같아요. 자,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 있고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자동차도 이런 표현을 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본서 보시면 알겠지만 금전이잖아요. 돈이죠. 얘는 점유 있는 곳에 소유란 게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얘도 원칙 안 되잖아요. 자, 선의취득 안 되는데 예외 금전 가치 아닌 가치 외 용도 사용이잖아요. 그렇죠. 용도 외 사용 이미 여기에 있었어요. 아, 금전도 용도 외 사용이지. 대표적인 게 수집 목적. 그럼 이제 자동차도 보세요. 등록 안 됐지. 용도 외 사용이라고 하죠. 그러면 전시 목적. 그치. 이런 게 딱 나옵니다. 아하. 다르죠. 자동차는 전시 목적이 아니에요. 도로를 달리는 게 자동차지. 돈은요, 써야지. 집에 모셔두면 안 되지. 요런 거는 선의취득이 된다. 그래서 판례를 공부를 하실 때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판례가 좀 읽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더 추가적으로 학습하면 되냐면 과연 판례가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더 했지? 여기다 뭘 더 첨가했지? 우린 그것만 플러스 알파를 시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핵심 판례 요거죠.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자, 저당 부동산 상응에 공하여진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 아닌 자소유에 속하는 경우 저당 부동산의 낙찰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여부 X입니다. 다만 이때 낙찰자가 선의 취득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위해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주물과 다른 사람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동그라미 2번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그 부동산이 자, 부합된 물건, 부합물이어야 됩니다. 부속물 말고요. 부합물. 그것이 부합될 당시 누구 소유이었는지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부동산 상용에 공여진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이 부동산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인 데에는 이를 종물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가 없어서 부동산 낙찰자가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끊고 358조로는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민법 100조 1항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주물, 종물 범위로는 취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취득 못한다고 해서 진짜 다른 원인까지 싹 다 안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나 이거 249조 요건 갖추면 된다 이겁니다. 왜? 동산의 선취득은 소유권 취득의 별개 원인인 거예요. 별개 원인. 뒤에 보시면 부동산의 낙찰자가 그 물건을 선취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똑같습니다. 그 물건이 경매 목적물로 되었고 형광펜. 엔드. 저는 이런 것도 바꿔내요. 안 보입니다. 시험장 들어가시면. 이게 1번 지문이에요. 난리 나죠? 통과되는 순간 안 나옵니다. 답이 땡. 오어 아니에요. 엔드, 엔드. 되었고 플러스 뒤에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는 방법으로 선의취득 요건을 구비하셔야 됩니다. 얘가 되었고요. 또 중복 요건이죠. 엄격하잖아요. 원래 부합물이라든지 종물이라든지 여기에는 이렇게 종된 권리도 넣겠습니다. 종된 권리도 들어가니까 저당권의 효력 358조 주된 권리, 종된 권리 100조 이렇게 간단 말이죠. 똥골. 근데 얘는 우리가 종물 개념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동일 소유일 것. 그러니까 당연히 미치는데 보세요. 타인 소유래요. 이건 고민해보셔요. 타인 소유라면 종물은 안 됩니다. 그리고 타인 소유인데 권한까지 있대요. 부속 물이죠. 이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판례가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물은 아니지만 얘가 동산이었다는 겁니다. 동산. 동산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나 지금 취득하고 싶은데 뭐 없니? 어 있어. 두 가지. 평가 플러스 선의취득 요건 갖추면 된다. 그러니까 이 선의취득 요건은 우리가 이 요건이 붙잖아요. 거래가 유효할 것. 이 요건이 붙거든요. 그 거래에 어떤 것도 들어간다? 그렇죠. 경매도 들어가죠. 경매. 그러니까 또 비교 들어가는 게 이게 타인 부동산은 당연히 무효예요. 경매는 무효예요. 무효.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떤 거 공부하셨어요? 경매가 무효니까 이건 담보 책임으로 규율이 안 되는 거라. 담보 책임으로. 이 부분만 조금 파악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문장을 강조했냐면요. 부합물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합물의 경우에는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아도 취득. 근데 얘는 평가되셔야 되고 나중에 시험장 가셔가지고 그런 문장이랑 안 헷갈리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11번 가볼게요. 자, 물건에 대한 점유의 판단 기준과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 점유 사실의 인정 여부 및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요 판례는 객관식도 뭐 당연하거니와 그 외에 다른 것들도 활용이 많이 가능합니다. 특히 소식이산점과 관련돼서 많이 활용이 되는 판례죠. 자, 대지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 대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얻은 것. 그러니까 인도 날짜가 안 나와도요. 등기 날짜를 보면 이때 인도받았겠거니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뒤에 등기 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선 안 되지만 이와 달리 어떻다?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이전 등기와 달리 해당 토지의 양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등기 명의자가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보존 등기를 마쳐도 여전히 유치권자가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면 얘는 점유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알 수 있고. 자, 핵심 판례 12번입니다. 점유회수에서 말하는 점유의 의미 및 간접점유의 점유매개 관계. 지금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 관계입니다. 점유보조자 물어보는 게 아니죠. 얘도 점유자예요. 점유자. 자, 읽어보겠습니다. 1번. 자,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점유회수에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만을 살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쵸? 물리 현실 지배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건 관계, 타인 지배 배제 가능성을 고려해서 사회 관념에 따라 한목적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점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공유자 1인 점유, 상속인 1인 점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오죠. 바로 관념적 점유라든지 이런 걸 인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점유권은 자, 점유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 대해 우리 규범적 효력을 준 거죠. 권을 준 거죠. 이게 2차 사례 풀 때잖아요. 사실관계를 주죠. 우리는 그걸 법률관계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유라는 사실, 그리고 권 부여하는데, 얘는 지금 점유라는 사실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한단 말이야. 뭐 법률행위를 체결한 것도 아니야.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야. 근데 권을 주니까 요거 사실상 조금 약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잘 알아주시면 좋겠고, 약하고 이거는 얘도 두고 있는 거죠. 완전 특이해요. 물건에서 제척 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면 특이한 거 맞습니다. 원래 항구성 때문에, 물건의 항구성 때문에 웬만하면 행사 기간 없어야 되는데, 그치, 얘는 점유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점유권을 부여했으니까 효과는 좀 낮고, 그거 해결할 때도 빨리 가자. 1년 내 모든 걸 재판상으로 끝내라. 자, 그래서 마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점유회수에서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나,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의 일정한 법률관계, 즉 매개관계가 필요하며, 이런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렇게 객관식 준비하시고, 혹시라도 사실관계 나올 수 있어가지고요, 제가 동그라미 2번 넣어드렸으니까 복습하실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핵심 판례 13번은 출제가 유력한 판례죠. 잘 보셔야 됩니다. 203조 1항 물어보고 있어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의 의미 및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게는 과연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가? X죠. 왜냐하면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고 그래서 통상 필요비는 청구를 못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악의 점유자는 애초에 과실수취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203조 1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는 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자, 통상 필요비입니다. 모든 필요비라고 하면 안 되고요. 특별 필요비는 당연히 청구 가능하죠. 대수선 비용 이런 것들. 자,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시면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란 점유자가 선의 점유자로서, 그러니까 이제 기본서 학습 조금만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의의 의미죠. 오신의 정당한 근거.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 민법 201조 1항에 따라 과실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뜻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함으로 물건의 용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비용인 통상필요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얘기는 어떤 의미죠? 이분은 통상 특별 불문 청구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밑에 관련 판례 203조 관련해서 하나 넣어드렸어요. 자, 유효한 도급 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하여 소유자가 그 가치 증가분을 취득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 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 계산으로 비용 지출 과정을 관리한 것. 누가 비용 지출자라고요? 도급인입니다.
따라서 도급임, 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 비용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이지 수급인은 제203조 비용지출자 X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인은 누구한테 못 간다? 소유자에게 203조 비용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도급인에게 도급계약에 따라서 공사대금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이유죠. 제3자에게 전용물 소권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채권 강론 파트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진짜 중요한 판례가 여기 있네요.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한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 상대방이 아닌 회복 당시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203조 제2항의 지출비용 상환을 구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미리 지금 정리를 살짝 해보면요. 자, 이분의 적용 범위예요. 이게 있는지 잘 봐주시라는 거죠. 계약관계 유무입니다. 그래서 계약관계 있는 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얘는 임대차에서 대놓고 626조 비용상한 청구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도급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계약관계가 있으니까 너희들끼리 해결을 하시고 이거 못 간다. 이거 못 간다. 나아가 어떤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제3자한테도 가지 마시라. 전용물 소권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해결하시는 게 맞고 그러면 없다라는 건데 계약관계가 없다라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가장 많이 나오는 아까 봤던 이 친구네요. 맞죠? 회복자, 점유자. 갑이 위조, 무효 주장하면서 병을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너가 뭔데 내 부동산을 멋대로 부당 점유하고 있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우리의 병께서는 매매니까 선의의 자주 점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걸로 해결했죠. 그러니까 빨리 소를 제기해서 얘를 악의 점유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기일 이후 판례가 조금 더 얘기하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악의 점유자로 바꿔주시는 거죠. 자, 관건은 이제 얘가 남은 겁니다. 이분이 지금 비용을 투입했단 말이에요. 비용을 투입했는데 이걸 과연 누구한테 달라고 하는 건 갑상대. 바로 나오죠, 얘는. 그럼 질문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을이랑 병이랑 매매계약 체결했잖아. 여기도 임대차 계약 있고 여기도 도급인데 왜 무라고 나와 매매에는 비용상환청구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죠. 규라는 법률 규정이 없다의 의미의 무. 그리고 두 번째가 가등기. 이 두 가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니까 이 두 가지만 받으세요. 자, 갑과 을이 1번 예약 매매 가등기 그리고 이렇게 병, 2번 매매 이전 등기 그리고 을이 자 지금 본 거죠. 1번 본등기 청구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있던 우리의 얘는 직권 말소되고요. 그럼 이제 들어가죠. 얘네 둘 간의 관계가 나옵니다. 얘가 회복자고요. 얘가 점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병은 얘입니다. 그렇죠? 현재 소유자 을이죠. 병은 을에게 비용 청구를 하시면 되겠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계약관계 없는 거니까 잘 봐주시고요. 자, 따라서 다시 한번 마지막 반지를 봅니다.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 소유자에 대해서는 203조 2항 비용지출 상환 청구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계약관계가 없어야 점유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판례 15번 보겠습니다.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 있겠는가? X. 185조 물권법정주의 위반이죠. 소유권의 본질은 사용, 수익, 처분입니다. 사용 수익이 대세 영구 포기되고 처분 권능만이 남는
소유권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줄, 새로운 물건을 창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물권법정주의 위반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요 문장은 교수님들이 어떻게 꼬아낼 수 있는지 천천히 볼게요. 첫 번째 줄 뒤에. 소유자가 제3자와의 채권 관계에서 소유물에 대한 사용 소유권 등을 포기하거나, 그리고 채권 포기는 된다라는 겁니다. 물권 포기가 아니라, 대세 연구 포기가 아니라, 채권 포기가 되고요. 대표적인 게 무상의 사용 대차죠. 끊고. 사용 수익권의 행사에 제한 설정하는 거. 이건 제한 물건이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한 물건 되는 거니까 당연하고. 그것을 넘어입니다. 넘어. 그럼 앞에까지는 된다라는 거고, 이거 넘어서 대세 영구 포기하는 건 안 됩니다. 저는 이거 객관식 낼 때 설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렇게 바꿔내요. 포함하여 대세 영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세요. 포함하여 하면 다 안 된다라는 거잖아. 되는 거 동글뱅 해볼까요? 채권관계 동그라미, 제한 동그라미 됩니다. 근데 대세 연구 안 돼요. 대세 연구 X. 그래서 이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얘는 물건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음 보시면요. 언더라인 부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것. 얘랑은 다른 개념인 거죠. 부반청이랑 물청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무관하다. 부반청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소유권은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제약을 받는다라는 거죠. 행사의 제약. 자,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핵심 판례 16번부터 이제 소유권 부분 들어가는데 시험에 가장 빈출도가 높죠.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하시면서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4번 소유권은 1번 여기부터 나오면 조금 우리 수험생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 특히 상인관계는 주의토지 통행권 판례가 조금 숙성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잘 봐주시고요. 이건 헌법적이고 우리 일상생활이죠. 통행의 자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분 소유권. 그리고 세 번째가 소유권 취득과 관련돼서는 취득 시효와, 그리고 요걸 보세요. 첨부에서도 다 보지 마시고 부합 vs 부속 256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앞서 봤던 이건 저당권과도 밀접 관련성이 있으니까 첨부 부합 vs 부속 이렇게 봐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회복자 점유자 관계, 거의 물권적 청구권 시스템의 끝판왕인 거죠. 이걸 마스터했다면 물건은 다 마스터하신 게 된다. 그리고 5번 여기에 소유권에 대한 물청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따로 안 할게요. 그리고 공유, 그 다음에 명의신탁. 2차 끝판왕들이 여기 계시네요. 그렇죠? 2차 끝판왕들. 이렇게 5개의 쟁점 다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섯 문항이 다 나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핵심 판례 16번. 구분 소유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대장 등록이나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가? 전원합의체 판례로 깨졌죠. 특히 구분 소유권의 경우에는 성립 요건이 조금 완화됩니다. 왜냐? 그 전 단계가 이미 엄격해요. 자, 첫 번째 줄.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한동 건물이 존재해야 되고, 끊고. 그쵸? 건물. 이건 당연합니다. 건물이 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지붕, 천장, 기둥. 다음,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한동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 부분을 각각 구분 소유권에 개최하려는, 보세요. 구분 행위, 물권 행위가 필요하잖아요. 원래 우리 186조에 따라 물권 행위하고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권 행위가 이미 처분 행위인데 등기는 뭐야? 또 하나의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대로 어찌 보면 돌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물권 행위 자체가 처분 행위인데 등기 등록이 왜 필요하지? 라고 지금 요 판례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뒤에 구분 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의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 관념상 건물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 소유권 객체를 하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보세요. 처분권 개념을 이제 써버리잖아요. 그쵸?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이 얘기는 뭐다? 처분행위다. 처분행위에는 의무란 게 남아요? 안 남죠. 따라서 마지막 줄만 같이 확인해 봅니다. 따라서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된다라는 점
그리고 핵심 판례 17번은 이미 2차에서도 기출이 다양하게 됐었죠. 09년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바로 2차 취득 시효 완성과 관련된 거예요. 2번이 견해들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일단 1번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엔 견해 대립이 없었어요. 2차 취득 시효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관건은 2번이죠. 2차 취득 시효 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동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자, 여기가 1차 완성입니다. 1차 완성. 우리가 학습했다시피 여기서 소유자가 변동되면요. 이 소유자 변동은 뭐다?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법총칙에서 잠깐 봤습니다. 점유 상태를 파기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점유라는 사실을 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등기를 건드려봤자 의미가 없어. 점유를 건드려야지 종이쪼가리에 등기 써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단 사유가 아니어서 완성이 됩니다. 근데 관건은 이 부분이죠. 이제 완성 후 변동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여기를 따당 2차 기산점으로 삼아서 2차 완성을 하는데 보세요. 이때 소유자가 또 한 번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고민하는 거지. 대법관님들이 고민하는 거지. 야, 얘 이걸로 봐야 돼? 아니면 얘 이걸로 봐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로 보면 완성 후 변동이 돼버리고 이걸로 보면 완성 중 변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2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취득 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점유자의 종례 사실 상태의 계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 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 법리는 두 줄 밑에 새로이 2차 취득 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 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시키겠답니다. 이 법리를 작동시킨 거 맞죠? 얘는 어떤 의미예요? 완성 중 변동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1차 완성과 2차 완성은 각각 별개의 사실관계인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겠다라는 게 판례 태도고 이게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핵심 판례 18번. 자, 집합건물 공용 부분은 취득 시효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하실 분 계실까요? 엘리베이터를 20년간 자주 점유하셔야 되는데. 전 준다고 해도 안 하겠습니다. X. 핵심 판례 19번.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 취득에서 보세요. 부동산을 건드려봤자 의미가 없죠.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압류는 보전 처분에 불과한 거지. 취득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점유를 건드려야 돼요. 점유를. 그래서 물건을 건드려봤자 자, 의미가 없고. 자, 그다음에 핵심 판례 20번입니다. 20번. 이거는 지금 2차에서도 계속해서 다른 영역에서 출제가 됐고요. 바로 256조 관련된 내용이고 지상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상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수험생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5번 지상권인데 186조 그리고 187조 여기에 관법지가 있는 거고요. 366 그리고 관법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지상권은 이거든 이거든 이 보통 지상권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요. 담보 지상권을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강사님들마다 교수님들마다 어디에 서술을 해두냐의 차이인 거고요. 지상권 파트에서 한 방에 다 끝내시는 교재도 있고 아니다 이거 우린 저당권 가서 보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계세요.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건 담보 지상권입니다. 담보 지상권. 자, 읽어볼게요. 1번에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위 권리가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한 권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X죠. X. 왜냐? 보통 지상권이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뭐가 없어요? 사용수익 권능이 없습니다. 왜냐? 건물 소유자인 지상권자에게 넘어갔어요. 이게 보통의 지상권의 내용. 근데 2번 가봅니다.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에 나왔죠. 담보를 위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 등의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여전히 사용 수익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네. 아하, 핵심이 요거구나. 사용 수익권의 존부가 누구에게 있느냐. 보통 지상권은 건물 소유자에게 있다라는 거고요. 담보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여전히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으로부터 권한을 취득한 제3자, 이분 적법하죠. 예를 들면 임대, 사용대차. 그럼 권한 취득했네요. 그리고 이분이 열심히 나무를 심었답니다. 독립성 갖췄죠. 플러스 독립. 이거 누구 거라고요? 이분 거라고요. 이분 거.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 담보를 위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했다. 이게 힌트예요. 지료 없는 지상권. 아, 무상의 지상권이고 뒤에 채무자 등의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았구나.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 담보 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 행위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저당 부동산 담보 가치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저당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맞죠?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즉,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킨다면 이건 뭐가 된다? 저당권의 침해가 돼서 그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쇽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저당권의 침해 구제방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는 사용수익권이 없잖아요. 채권자는 사용수익권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지상권자 말하는 거예요. 담보지상권자. 자, 담보지상권자는 사용수익권능이 없기 때문에 제3자가 쓰든 말든 부당이득에 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부당이득이란 게 나올 수가 없는데 요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불법행위의 근거를 뭘로 잡겠는가? 저당권 침해로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어려운 이유. 원칙, 내 물건 내가 쓰겠다는데, 그쵸. 왜 채권자가 뭐라 해? 원칙 X, 그래서 예외 특수성. 요걸 이제 기본서에서 학습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당권 침해 구제 들어갈 땐 바로 요 얘기부터 먼저 하죠. 요 얘기부터. 그러니까 아, 분명히 내가 저거 지금 저당 가치를 잡아놨는데, 우리의 채무자께서 그 땅에다가 막 건물을 뚝딱뚝딱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일괄경매 청구권이 생기긴 하겠지만 싫다라는 거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건물도 짓지 마라고 해서 담보지상권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담보지상권을 설정했는데 사용수익을 배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위도 특이하다고 해서 판례가 잘 나왔다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따라서 그러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대표적인 게 임대라든지 사용대차입니다. 요분이죠. 요분 제3자. 이분은 뭐다? 민법 256조 권한에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무를 심어서 독립성을 갖췄으니까 이분 거예요. 이분 거. 열받아서 이거 자르시면 안 됩니다. 전기톱 가지고. 그럼 또 불법행위 잡혀가요. 자, 그리고 핵심 판례 21번입니다. 자, 얘는 2번이에요. 우리가 1번은 알고 있는 거고요. 토지 위에 식재된 임목, 토지에 부합되는가. 그럼 이거 독립성으로 만들려면, 자, 2번 잘 봐보세요. 표현이 진짜 중요합니다. 토지 위에 식재된 임목을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 객체로 하기 위해서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목 등기를 하거나 끊고 명인 방법을 갖춰야 된다. 임목 등기를 하면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죠. 명인 방법만 갖추면 저당권 설정은 안 됩니다. 명인 방법으로 저당권 설정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물권 변동에 관한 성립 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에서 명인 방법은 부동산의 등기 또는 동산 인도와 같이 임목에 대하여 물권 변동의 자 성립 요건 형광펜을 빡 거버리세요. 또는 효력 발생 요건 형광펜 빡 그어버리세요. 아, 명인 방법은 성립 요건이라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로 뒷문장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등기와 같이. 등기와 같이. 성립 요건. 지금 이 얘기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판례가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그러니까 요 표현을 가장 많이 썼죠. 아예 성립이란 말은 굳이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건 이게 규범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걸 하면 등기라는 사실, 등기를 하면 효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자연적 사실 개념이죠. 성립의 개념. 당연히 이건 뭐다? 규범적 효력을 주겠다라는 건 성립 전제다. 분명 이게 선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물어볼 때 그거 계약 성립했어? 효력 발생하니? 이렇게 안 하죠.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얘기한다는 건 유효해? 딱 그 말만 던져도 성립함을 전제로 유효하게 체결되니 유효하게 성립되니 이 얘기를 쓰고 요거는 아니라 그랬어요. 효력 유지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기의 불법 말소 해도 여전히 권리 보유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등기도 대놓고 성립 요건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 진짜 그냥 이제 모든 교수님들 교재 문장에 야 그럼 등기는 뭐야? 이거 처분행위인데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라서 의무가 안 남는데 그럼 얘를 뭘로 설명해야 될까? 등기는 물권행위 플러스 우리 법이 요구하는 또 하나의 성립 요건이다 또 하나의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판례를 보고 등기와 같이 성립 요건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럼 저는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등기도 성립 요건이라고 판례가 얘기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대신 이 문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문장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수험생분들은 분명히 이것도 공부하셨고요. 지금 저와 같이 이 문장도 봤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립 효력에 대한 얘기를 다 끝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더 이상 여기서 논란은 이제 없다. 뒤에 계속 가봅니다. 식재된 임목에 대하여 명인 방법을 실시해야 그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이 취득된다.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거 명인 방법으로 저당권 공시는 안 됩니다. 소유권이라고 되어 있죠. 뒤에 소유권. 따라서 제가 또 객관식으로 바꿔내면 명인 방법을 실시해야 그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한다. 땡입니다. 명인 방법은 저당권은 안 돼요. 임목 등기만 가능하시고.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공유 부분이죠. 역시 A급. 자,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및 공유물 분할 청구소에서 분할 청구권자 지분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한 채 공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냐? X입니다. 우리는 공유물을 분할하는 거지 공유 지분을 분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X 이거는 결론 위주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핵심 판례 23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전화합시 판례고 법무사에서 이미 2차도 기출이 됐죠. 그러니까 객관식도 당연히 준비하시고 2차도 또 준비하시니까 이 부분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